안녕하세요.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. 오늘 영상은 카벌 애드온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애드온을 사용을 하면은 물체에 구멍을 쉽게 뚫을 수도 있고 물체를 쉽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는 이미 첫 번째 영상에서 물체 뚫기를 해봤었지만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불툴 기능은 불림보다도 훨씬 간편했어요.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카벌 애드온은 그 불림보다도 훨씬 편합니다. 자,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, 위쪽에서 마우스 드래그만으로도 물체를 뚫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말이죠. 정말 편합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간단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 중간쯤에 애드온이 있습니다. 이 애드온에서 아마 처음에 올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. 이 올을 눌러서 오브젝트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카버를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창을 닫으면은 설정이 끝나고요. 카벌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단축키는 Ctrl Shift X입니다. 자, Ctrl Shift X를 누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디퍼런스 창이 뜨죠. 이 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,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기능 역시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다음은 자, 이런 창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이 창은 우리가 Ctrl Shift X를 눌러서 아래쪽에 활성화를 시켰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Help라는 창이 있습니다. 그래서 H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여기 단축키를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카버 애드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 배웠던 불린,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불툴 애드온, 그리고 오늘 배울 카버 애드온입니다. 먼저 첫 번째 불린에서는 일단 Shift D로 물체를 복사하고 뚫어질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불린을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뚫어질 물체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설정한 다음에 뚫어질 물체를 삭제합니다. 참 복잡하죠? 근데 불툴은 아주 간단해요. 물체를 선택하고 Ctrl Shift 마이너스를 누르면 바로 뚫려버립니다. 불툴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. 근데 카버는 용도는 조금 다르지만 훨씬 더 편해요. 드래그하면 뚫리고 그리고 다시 위에서 드래그하면 뚫리죠. 앞에서 바라보고 해도 이런 식으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뚫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? 우리가 화면을 전환할 때 ESC키 밑에 있는 물결 무늬 누르면은 이렇게 뷰파이 창이 뜨죠. 그리고 여기서 프론트를 누르면은 앞에서 바라보고 탑을 누르면은 위에서 바라봅니다. 근데 이렇게 카벌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는 요 기능이 먹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 옆에 있는 요 넘버패드를 활용하면 됩니다. 자, 물체를 누르고 Ctrl Shift X를 누르면 활성화되고 이 넘버패드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죠. 그래서 이 똑바로 바라본 화면에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카벌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카벌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. 맨 왼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카벌을 활성화하면 맨 위에 컷 타입이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게 바뀝니다. 렉탱귤러가 라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 서클로 바뀌죠. 그리고 다시 렉탱귤러로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컷 타입은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렉탱귤러, 라인, 서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리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. Shift 버튼을 누르면은 요렇게 리블이 나옵니다. 밑에 보시면은 디퍼런스가 리블로 바뀌죠. 그래서 리블이 어떤 기능인지는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트 기능인데요. 왼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가 있죠. 자, C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디퍼런스가 크리에이트로 바뀝니다. 이 기능도 이따 같이 살펴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보시죠. Ctrl Shift X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베벨 업데이트는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.
그래서 일단 이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나오면서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Apply Operation은 Q 버튼을 누를 때마다 On이 됐다, Off가 됩니다. 조금 전에는 On 기능으로 저희가 드래그를 했었고 Off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뚫는 물체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. 저희가 불린이랑 불툴 시간에 배웠던 그 Apply랑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에 Apply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물체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ply를 해준 다음에 뚫은 물체를 삭제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물체가 남아있는 거죠. 그래서 물체를 수정하면서 뚫고 싶으시면은 이 Apply Operation을 끈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커서 Depth는 이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Shift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 커서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. 뚫고 싶은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고 드래그를 하면은 딱 거기까지만 뚫리는 거죠. 그리고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긁어보면은 여기까지만 뚫립니다.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을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거죠. 다음으로는 라인입니다. 자, 컷 타입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렉탱귤러가 라인으로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요 라인이 나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커팅이 됩니다.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야 돼요. 이렇게 테두리를 따는 용도로 라인을 쓰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구멍을 뚫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중간에 하트가 뚫리는 거죠.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서클을 설명을 드릴게요. 서클 같은 경우는 아래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랗게 뚫리는 거는 당연해요. 근데 밑에 보시면 Subdivision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WX키를 누르면은 이 Subdivision, 그러니까 몇 각형인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. 지금 6이면은 육각형이 되었죠? 그래서 뭐 오각형이면 오각형, 사각형이면 네모가 되겠죠? 이런 식으로 Subdivision을 바꿔가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리블을 설명을 드릴게요. 리블은 이 Shift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요. 일단은 Ctrl Shift X를 눌러서 커버를 활성화를 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컷 타입을 서클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X키를 눌러서 Subdivision을 육각형으로 바꿀게요. 육각형으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. 디퍼런스니까. 근데 다시 되돌려서 이번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면서 리블이라는 단어가 뜹니다.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전 시간에 그 불툴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스랑 같은 기능입니다. 근데 슬라이스보다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. 자, 이번엔 네모로 한번 커팅을 빠르게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불툴에 있는 슬라이스보다 요 리블 기능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레이트인데요. 크레이트는 그 물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Ctrl Shift X를 누르면은 요 크레이트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. 이렇게 떴죠?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하면은 크레이트니까 물체가 생성이 돼요. 그리고 뭐 서클로 하면 동그랗게 생성이 되겠죠? 근데 이 크리에이트로 굳이 물체를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. 이렇게 커버 기능 5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. 요 기능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기능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물체를 만들어 봐야겠죠? 이 하얀색 물체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임 콘솔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일단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메이킹 채널에서 요 핑크색 콘솔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커버 기능 조금 더 연습하시고요. 그럼
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요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